하나, 둘, 여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두 명.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어디시죠? 아, 여기는 그 남원 경찰서인데, 아, 네네. 엊그저께 여기, 경찰서요? 네, 엊그저께 여기 그 대짐 옆에다가 시위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많이 옆에서. 당황하셨겠어요. 많이 당황하셨겠는데, 혹시, 네. 지금 우리 코딱지 형님의 계좌가 지금 대포통장 계좌에 그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네네. 아이고, 또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사실은 제가 여기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울지방이요? 네네. 서울은 수도권인데 어떻게 지방이죠?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하는데, 서울인 수도권이잖아요. 우리 고객님, 여기 서울에 안 네네네. 살아보셔갖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잠시만요. 네. 형님, 여기 서울은 지방검찰청이 아니에요, 형님? 아, 알겠어요, 형님. 아, 네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 아직 우리 고객님께서 서울 시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서울 혹시 시민권 나오셨습니까? 아, 제가 아직 서울 시민권을 취득을 못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서울에 있는 검찰에서도 여기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있는 지금, 와아무개 주무관이라고 하고요. 주무관님이요? 네네, 여기 아, 이제, 네네. 여기, 제가 이제 이 서류나 이런 걸 이렇게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피해자들과 이제 연락을 제가 이제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통장에 그 98원 있는데 이거 어디로 옮겨야 되나요? 얼마요? 98원이요. 98억이요? 98원이요. 아, 98원이요? 네네네. 잠깐만요. 네. 형님, 이거 거지새끼 걸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끊으라고요? 네네, 잠깐만요. 네, 고객님, 여보세요? 네,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네. 제가 다시 이제 서류를 살펴보니까, 우리 고객님은 범죄와 아무 연관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아, 끊게. 갑자기요? 네네, 갑자기요? 뭔가 오해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앞으로도 이 청렴 결백한 생활 잘 유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서울지방검찰청의 와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부터, 그리고, 여보세요? 네. 네, 고객님, 다음부터 돈좀 모으세요. 네. 요새는 보피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던데? 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요새는 하는데? 그렇게 안 한대, 다 알아가지고.